안녕하세요. 장현준의 짱포골프. 요거 우드 뭔지 감 대충 오시나요? 자, 파5나 우리야 파4나 이제 길게 남았을 때 남자분들은 이제 파5에서 투혼을 해서 이글 찬스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드를 이제 한 번씩 때리죠. 그러면 어떻게? 세게 쳐서 일단은 멀리 보내서 붙여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자 이제 공을 세게 쳐야 되니까 이제 힘 많이 주고 자 요렇게 이제 미스샷 요거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. 이렇게 치면은 지금 좀 이제 과도하게 미스가 크게 났는데 자 다시 한번 미스샷이 치게 되면 요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요렇게 땅볼 뱀샷 아이언보다 못한 샷 이런 게 나와요. 우드 진짜 정말 쉽게 치는 방법 그냥 쳐도 200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드 칠 때 일단 남자분들은 일단 200 이상 남았을 거예요. 그렇죠? 여자분들은 뭐 하여튼 150 이상 남았을 거고 하여튼 많이 남았을 때 일단 비거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공을 패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준비 자세부터가 팰 생각에 다리도 많이 벌리고 힘 엄청 들어가 있어 그냥. 딱 준비 자세가 한 250 쳐야 돼. 아 이러고 주고 있는 거야 이러고. 딱 이러고 힘 주고 그냥 있는 거 팰 생각에 그냥 좌우로 몸도 많이 써요. 한 대 얻어 맞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건데 빗 맞을 확률이 거의 90%예요. 그렇죠? 사실은 정타만 맞아도 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발력도 있고 로프트 각이 세워져 있고 체가 길어요. 기본적으로 맞으면 나가요. 내 스윙에서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스는 이 폭을 일단은 많이 벌리면 그만큼 내가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뭐죠? 이렇게 축이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타 확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스탠스를 조금 모아줄 거예요.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연습 방법을 스탠스를 어깨보다 조금 적게 벌리거나 좀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줄 거예요. 그 상태에서요. 내 느낌에는 이 클럽 헤드 있죠? 헤드가 어떠죠? 우드는? 어때요? 둥글잖아요. 요 둥근 느낌을 이 바닥 솔을 바닥에 툭툭 내려 쳐줄 거예요. 근데 그 느낌이 몸으로 가면 안 돼요. 몸으로 가면 이 왼쪽 어깨가 여기 들리죠? 왼쪽 어깨가 떨어져야 돼. 유지가 돼줘야 돼. 그러려면 다운스윙 할 때 좀 팔 느낌으로 수직낙하죠. 수직낙하 퉁퉁 내려 쳐주는 느낌. 그러면 꼭 내 느낌에는 꼭 뒷땅을 칠 것 같아요. 그러면 회전하시면 돼, 골반. 자, 스탠스 폭은 어깨 넓이만큼 모아줘야지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어깨 힘부터 툭툭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양팔이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. 그럼 다운스윙 하실 때 뭐 해야 된다 했죠? 왼쪽 어깨 안 들리게 양팔로 툭툭 내려주는 느낌을 할 거예요. 이 소리 바닥을 툭툭 내려 쳐주는 느낌. 툭 힘 빼고 그 상태에서 골반 같이 회전이 돼주는 거죠. 자, 이 소리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소리 툭툭 바닥. 그래서 세게 치지 말고 그냥 바닥에 툭.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그냥 바닥에 툭. 그냥 진짜 설렁설렁 친 거예요. 진짜. 예, 네, 그냥 요 정도.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비거리가 그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. 그냥 있는 힘껏 무작정 패려고 하면 정타 확률이 있는 상태에서 패시면 또 달라요. 있는 상태에서 패시면 여기서 또 더 나가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미스샷이 나는 상태에서 그냥 패버리면 미스샷이 더 크게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왼쪽 어깨 다운스윙 하실 때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스탠스 많이 벌리지 말고 적게 벌린 상태에서 어깨가 일단 힘이 빠져야 돼. 이렇게 팔. 그래서 그립이 가벼운 상태.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 동작이 이 왼쪽 어깨가
펴려고 올라가면 안 돼요. 왼쪽 어깨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가 그냥 툭 내려온다고 생각해. 그래서 이 솔 부분이 바닥을 툭 떨어지는 느낌. 회전. 요 느낌. 자, 다시. 자, 그 느낌 가지고 스윙. 예, 네, 요렇게. 어우, 굿샷. 요렇게 하면 이걸 다 같이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.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.